인간이 미안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악영향을 볼 때 사용하는 말이죠. 사실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아직도 고통을 주고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사실 자연은 이 기간 동안 막힌 숨을 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기오염이 줄어들고 수질오염도 줄어들고 야생동물의 개체수와 서식지가 늘어나기도 했죠. 안녕하세요. 교수 박정희입니다. 오늘은 흡수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4월 5일이 어떤 날이신지 모두들 다 알고 계시지요. 바로 식목일입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사실 이날은 공휴일로 쉬었습니다. 뒷산에 가서 나무도 심어보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나무 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앞마당에 나무들이 있어서 자라는 나무들을 잘 지켜보기도 했죠.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나리오 2059은 이것을 흡수원이라는 부문으로 분류를 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한 걸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연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흡수원이란 바로 이 자연이 가지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산림, 농경지, 습지, 초지 등등을 흡수원으로 정의해서 토지용, 토지용 변화나 임업, 영어로는 Land Use Change and Forest, 즉 LULUCF로 별칭해서 온실가스 산정체계 1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준으로 이런 LULUCF를 통해서 총 4,100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은 2018년을 기준으로 4,500만 톤입니다. 아까 앞에서는 4,100만 톤이라고 했었는데 더 늘어났죠. 그 이유가 농경지 등에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메탄, 농업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1970년 그리고 80년에 전쟁 이후로 황폐화된 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 생장이 빠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녹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2023년에 31년에서 50년생 된 숲이 전체 산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불균형적인 분포를 가지게 되었죠. 다만 나무는 나이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양이 다릅니다. 수목이 늙게 되면 순탄소 흡수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2008년을 정점으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 숲의 탄소 순 흡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 산림 상태와 젊은 목재 중심으로 생산이 진행된다면 2050년에는 현재 탄소 흡수량의 약 30%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산림 순환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면요. 놀고 있는 땅에 숲을 조성하고 도시 숲을 늘려가는 등의 신규 조림을 확대합니다. 또한 경제림 육성 단지와 목재 생산림을 조성하고 탄소 흡수 능력과 좋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자와 묘목을 생산하고 나아가서 나이가 든 나무는 목재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심는 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림보호 지역을 확대하고 산림보건 사업을 추진하여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의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산된 목재도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공건축물, 목재 펠리, 바이오차 등의 이를 사용하는 그런 계획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총 2,300만 톤의 흡수원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죠. 2022년 발표된 2021년 세계 탄소 수집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2020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지구 전체에 걸쳐서 374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80억 톤이 흡수되지 않고 대기에 남아서 온실가스 등의 기후변화를 유발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산화탄소는 육상에서 104억 톤, 해양에서 108억 톤이 각각 흡수되었습니다. 바다를 통해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육지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전에
농축수산 부문에서 블루카본을 살짝 말씀드렸죠. 블루카본은 어패류, 염생식물처럼 바닷가에서 사는 생물과 맹그로브, 숲, 염습지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블루카본에 주목하는 이유는 탄소 흡수 속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 그린카본에 비해서 무려 50배나 빠르기 때문이죠. 게다가 바다는 산소의 농도가 현저하게 낮아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 속도가 느려 이산화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양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고 산불과 같은 문제에서도 안전합니다. 다만 이제 떠오르는 부분인 만큼 해결하고 막아야 될 길이 아주 멀고 많습니다. 갯벌도 아직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와 자료가 축적돼야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서남해로는 갯벌이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블루카본을 잘 활용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인간이 미안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악영향을 볼 때 사용하는 말이죠. 사실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아직도 고통을 주고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사실 자연은 이 기간 동안 막힌 숨을 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기오염이 줄어들고 수질오염도 줄어들고 야생동물의 개체수와 서식지가 늘어나기도 했죠.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사라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휴지기 동안에 자연 복원에 대한 교훈을 잘 기억하고 자연과 힘을 합쳐서 이 지구를 살리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입춘이 지났습니다. 자연의 냄새를 맡으며 차분히 이 봄을 맞으시길 기원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